잘 봤다잉. 어? 근데? 아저씨. 찾았어? 나 하나 찾았어. 어? 그 뭔데? 이름 궁합. 어어! 아 깜짝이야. 몰랐잖아요. 이름 궁합? 어? 힌트야? 맞아 이게? 응. 확실해? 응. 더 이상 없니? 찾고 있어. 여기 있다고 해서. 찾아봐봐. 오인네! 어?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뭐야?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주면은 인정할게. 그거를 못 넣겠다? 넌 도둑인 거야.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 바닥에 내려놔봐. 반지도 있네. 어? 왜 손에 이걸 차고 있지? 오케이, 멤버들이 이걸로 확인하면 되겠다. 그래. 너 아닌 거 확실해? 응, 난 진짜 아니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어. 근데 솔직히 나는 뭐 할 게 없어. 근데 너 맞지? 너 아니라니까. 어? 나인 것 같아? 다시 죽네? 나한테 넘겨. 싫어 임마. 우와 고양이다. 고양아. 아이고 물고. 아이고 물려고 해. 어? 아이고 물려고 해. 아이고. 아니 아까 태영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름 궁합이라는 책을 발견했어? 발견했거든. 이름 궁합? 어. 그걸 찾은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 얘가. 아야 태영이 뭐 안 하지? 야 그럼 걔랑 걘가 보다. 태영이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아까 아니, 이름 걔는 지가 야, 그건 고양이랑 놀고 있어. 지가 그건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헷갈려. 나도 힌트 하나만 주면 안 돼요? 고! 힌트 갖고 계세요 근데? 아,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서 그걸 외우시면 돼요. 그거? 외우라고요? 어, 외워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하셨고요. 너무 많은데? 노래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못 듣네. 노래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못 듣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 먼 사람은 보지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노래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 먼 사람은 보지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우리 소리가 산을 높이 올라도 우리 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먼 사람은 보질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하리. 밝은 해. 아 사람 말고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정아. 힌트 뭐 어떤 거 물어보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의 풀이 방법을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이름점이라는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뭐 1, 2, 3, 4, 그쵸, 5, 6. 획으로. 네. 도둑의 이름을 여기 적고
이름 점을 해보면 매칭이 될 겁니다. 마지막 도둑을 잡을 때 결정적인 힌트가 될 거예요. 뭐야? 우레소리가 시끄럽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먼 사람은 듣질 못하, 아, 눈먼 사람은 보지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면 다 좋은 게 있습니다. 고! 전하! 전하! 무서운 이마가 겁니다. 호병! 남주 부른다. 야, 태영아, 너 일기 잠깐만 주면 안 돼? 따라봐. 펜 있어요, 혹시? 근데 조선시대에 펜을 안 쓰잖아. 잠시만, 스마트폰 좀 들고 와달라야겠다. 펜 한 번만요. 미래 도구 펜 한 번만 빌립시다. 아니에요? 좀 정정당당하게 할까요? 위로 갔어. 옆으로 갔어. 하나, 둘. 갔지? 어? 옆으로 갔어. 7. 7이다. 맞죠? 7구네. 7구. 7구다. 친구. 김남준 정호서. 아, 이건 이제 풀이를 해봐야 되나 본데. 7구. 아, 난 진짜 나는 윤기영이랑 석진이 형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석진이 형은 아닌 것 같은데. 윤기 형이랑 누구냐. 박지민.